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우주선 프로젝트가 다양한 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조사단이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고 김성환 화백의 그림으로 호국 영웅을 찾는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정동미 대위입니다. 마치 사진처럼 생생한 표정이 살아있는 인물 그림들. 그림 속 주인공들은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고 김성환 화백이 1951년 10월 6.25 전쟁 기간 중 종군 화가를 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고 김성환 화백이 그린 인물은 10명. 모두 6사단 19연대 소속입니다.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우주선 프로젝트를 통해 고 김성환 화백의 그림 속 전쟁 영웅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6.25 무공훈장 주인공을 찾고 호국 영웅에게 그림까지 선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사단에서 추진하는 우주선 프로젝트의 상징입니다. 고 김화백의 그림 속 전쟁 영웅 찾아주기는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규 박사가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김화백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뤄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항일 독립운동인데, 고바우 영감을 그리신 김성환 화백님의 아버님 대신에 이제 김동순 선생님을 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김성환 화백님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성환 화백님께서 제가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신이 6.25 전쟁 당시 종군 화가이셨다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그림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때 화보집 중에서 인물화 10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역시 참전용사였던 김 박사는 인물화가 그림 속의 인물들과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면 큰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에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김성환 화백님께 이 그림을 후손분들을 찾아서 그림을 전달을 해주면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쭤봤고, 그래서 김성환 화백님께서도 찾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시면서 흔쾌히 동의하시게 되면서, 그런 찰나에 이제 육군 무공훈장 찾아주기 TF팀과 이제 컨택이 되면서 이 관련된 사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 10명 중 무려 9명이 무공훈장 대상자였고, 이 가운데 3명에게 아직 훈장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림의 주인공들은 6사단 19연대 선배 전우들입니다. 10명 중 9명이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고, 조사단에서는 아직 수여되지 않은 3명을 확인했습니다. 보훈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훈장과 그림을 전달하겠습니다. 고 김성환 화백은 비록 지난해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가 남긴 전쟁 속의 스케치가 호국 영웅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단은 국방일보에 그림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호국 영웅과 후손들을 찾아 훈장과 그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동미입니다.